아, 아프다고.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억세냐? 누구기 엄마 닮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머릿결이 어떻게 너랑 닮았니? 쟤는 안 돼. 너무 착해. 착한 게 왜? 엄마 말 잘 들어. 남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너 혼자 다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 남자는 등신이야. 오빠,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그만. 너 어디 가? 오빠 이거 내 거. 어. 야, 아니 그러면 그 새벽에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해 왔다고? 어, 잠 하나도 못 잤겠다. 안 피곤해? 괜찮아. 이거 가지고 뭘. 드실래요? 예? 노력을! 아니,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노란 물이요. 아니, 이게... 어, 아저씨, 그 사탕 떨어졌네. 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일 저지른 사람이 말씀하셔야지. 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물주라고 생각해. 잠도 못 자고 맛집이며 관광지까지 답사 싹 끝났대. 돈 쓰려고. 기특하잖아. 그만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 밖에 세워두고 이게 뭔 똥매너냐 너는? 진짜 저래? 진짜.
아니 그러게 아줌마랑 화해하고 싶으면 그냥 서울에서 술 한잔하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난리 부르스야. 이게 뭐냐? 닥쳐. 아니 나 일해야 된다고. 입질 먼저 내려와서 느긋하게 즐긴다고 한 건 누구 주둥이냐? 아 이거 지금 내가 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딱딱 나오잖아. 야, 요트에서 찍어. 요트. 뭐? 아, 씨, 요트야 혼자 찍어. 그럼 이쪽에서 나. 아, 배고파. 우리 뭐 먹지? 나 알아본 데겠는데. 딱새우 먹을 거야. 딱새우?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여기 유명한 갈비집 있대. 진수야, 뭐 먹고 싶어?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갈비 먹자. 네. 올해 딱새우 먹는다니까. 오빠 뭐 먹고 싶어? 갈비, 딱새우. 딱새우 먹자. 알아본 모양인데. 딱새우를 어느 새우를 까고 앉았어. 나 배고프다니까. 내가 다 까줄게. 먹어. 어예. 오빠는 안 먹어 왜? 좀 먹어. 난 됐어. 많이 먹어. 뭐야. 자. 혹시 새우 안 좋아해?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은 내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갑각류요? 그럼 뭐 새우, 게, 랍스타 이런 거 못 드세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왜 오자 그랬어? 새우 까주려고 왔지. 아 진짜. 여기 새우란 게 안 들어간 거 맞죠? 알러지 있다고 부탁드렸는데. 그럼요. 안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완전 얼큰하다. 먹어봐봐. 우와, 이거지. 맛있네. 맛있지? 야,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 소주 시키자. 안 돼. 짐도 안 풀고 퍼주려고. 좀 퍼질러 했으면 어때, 여행 왔는데. 퍼질라면 이따 밤에 퍼져. 술집 하나 받았단 말이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밤을 위해서 아껴두겠어. 오빠 왜 매워? 괜찮아. 이 정도. 많이 맵나 보네, 뭐. 그러면 밥에다가 국물을 비벼서 이렇게 먹어봐.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야. 엄마. 아니 그 식당 미친 거 아니야? 알러지가 있다고 했으면 단단히 확인을 했어야지. 애 같은 놈의 주방장 씨에 그냥 모가지로 확 비틀어버리는 건데. 괜찮아, 오빠. 의사도 그랬어.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금방 괜찮아진대. 그리고 나 병원에서 일하면서 뭐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별걸 다 봤거든.
생각보다 괜찮은데? 와우. 정말 괜찮니? 하, 진짜 속상하다.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러게 미리 말을 하지. 뭐 먹지도 못하는 새우는 까준다고 거길 가자고 하냐. 그러게 내 왜 그랬을까. 만에 하나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어나. 이제 나가자. 부탁인데 은미야. 진이한테 이런 모습 진짜 보여주기 싫어서는데 마스크 하나만 얻어다 주면 안 될까? 어? 마스크? 알았어. 좀만 기다려. 보호자분 원목과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나 나갔다 온다. 진짜 괜찮아? 응. 재밌게 놀다. 뭐라고? 재밌게 놀다. 갔다 올게. 아, 혼자 둔 것 같아? 아, 가봐요. 어차피 술도 못 먹는데. 뭐 우리끼리 먹지 뭐. 가자. 우리 셋이면은 그거 할 수 있어. 그때 우리 못했던 거 있잖아. 걸그룹? 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니들끼리 갔다 와. 어? 아, 신경 쓰이게 진짜. 씨. 아이, 이런 거면 어디서 엄마? 어? 어쩜 인간이 저렇게 이기적이냐? 잠깐이라도 좋아한 내가 미친년이지. 어? 야, 저 남자도 그래.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알러지 그거 있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 식당 갔냐? 안 갔지? 애초에 왜 남의 여행에 끼어들어? 나 안 불편해? 나 알아? 야,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너는 엄마랑 저 남자 이해돼? 난 있지. 네가 내 모처럼의 휴식을 망치고 술술 안 풀리니까 너무 좋아. 역시 세상은 공평해. 이 인과응보, 사필규정, 꽁술에 꽁수거. 180만 원 내용증명 보내기장에 닥쳐라. 내가 볼 때 아줌마는 너랑 싸운 거 다 까먹었어. 머릿속에 논통 아저씨구먼. 야, 그걸 어떻게 까먹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까지 금붕어똥 취급받기 싫다고. 내가 그렇게 후배 파놨는데. 아줌마니까. 미지마. 그건 까먹을 수가 없어. 완전 웃겨. 완전 웃지 말라고? 오빠, 오빠 들었어. 졸려? 피곤해? 아니. 아우. 10시 반이 넘었는데 다들 늦네. 길도 낯선데. 진수인데 뭔 걱정이야. 진수 씨는 어떤 친구야? 성격 좋아 보이던데. 그냥 뭐 식구지. 식구. 진이 유치원 때부터 봤으니까. 서울하면 지 본가 집보다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 지 집보다 편하다고. 그래 왔어 계속. 근데 오빠 진이 신경 많이 쓰네? 당연하지. 네 딸이잖아. 그래? 근데 오빠 여기 왜 따라왔어?
인간아, 인간아. 내가 옆에 있는데 잠이 오냐? 수사로 전환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피해자 전 남자친구가 용의자인 것도 그대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럼요, 잘 지냅니다. 끊어야겠네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여보세요? 어, 뭐야, 씨. 왜? 말이 없어. 여보세요? 술 마셨어? 아? 어?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후배 속상해서 술 좀 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자, 끊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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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취했잖아. 멀쩡할 때 통화하자고, 끊어. 아니 내가 선배님 그때 그 개 취했을 때 내가 그렇게 개 고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개 무시하신다고요? 그만해. 왜? 내가 그 큰 몸뚱아리 데리고 어이? 그 열쇠 그거 한 다발이 그거 내가 일일이 내리고 고사리 같은 소들 내가 이걸 다 맞춰가 하면서 내가 그냥 길분하게 그냥 확 갔다 왔다. 야! 진짜 언제 올리니까 참았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선배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근데? 아, 죄송해요. 진이 술 깨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두 번 뵀었는데 김진수입니다. 아, 예, 압니다. 안녕하세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근데? 아이, 죄송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디가? 먼저 씻게. 뭐 급하신 거면. 제가 다시 연락하죠.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 여보, 뭐 있는데? 갔다가 케이블카 타러 가자니까? 케이블카나 타. 그리고 해안도로 드라이브 해. 나 한가하게 즐기고 싶단 말이야. 내 며칠 동안 짜놓은 플랜 다 엎었어, 엄마 때문에. 걷기 싫다고. 사진 찍으려고 이쁜 옷 입으면 뭐해. 죄다 운동화만 싸가지고 왔지. 누가 쌌는지. 누가 여행을 오는데 구두로 가지고 와. 운동화 맞춰서 옷을 입어야지 발 아파 죽겠는데. 야, 그만둬 그럼. 다 때려쳐. 이럴 거면 그냥 따로 다녀. 진수야! 어, 진수 씨는 새벽에 나갔는데. 아, 몰라. 그래도 따로 다녀. 왜 발려고 하냐?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오빠 생각은 어떤데? 어? 따로 다니는 거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쪽이냐고. 뭐냐? 저분은 보나마나 엄마 편이지 그런 걸 왜 물어봐. 아, 나도 알아봤는데 큰 끝등대부터 가는 게 효율적이긴 해. 뭐? 뭐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해안도로 드라이브하고 그러면 되지. 선생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눈치를 갈치국에 말아먹었네. 씨. 엄마! 엄마! 아니 등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 끝? 들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예 손바닥이. 여기 봐봐 사진 찍어줄게. 그래. 자 하나 둘. 자 하나. 자, 여기서 찍어줄게. 오빠 밑에서 사진 찍어줘야지. 어. 자, 여기 봐. 하나, 둘. 나 이거 보내줘. 이거 넣을게. 난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저분하고는 사진 안 찍을 거야? 네가 찍어줄 거야? 셀카 찍어. 생각보다 별로야. 식성부터 생활 습관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제 와서요? 야, 밤 10시에 잔대.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뭐 하냐니까 책 본대. 운동하고 차 마시고. 완전 노잼 끝판왕 아니니? 그럼 왜 저렇게 설설 겨? 어릴 때는 찐따긴 해도 까칠해서 좋았는데. 그게 애초에 왜 데리고 와, 검증도 안 된 사람을. 그러게. 왜 데리고 왔을까, 내가. 야, 재미없다. 케이블카나 타러 가자. 안 돼.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숨겨진 해변이 있거든? 어? 거기 올라가면은 그냥, 어떤 일이든 용서가 다 되는 경치가 그러면 가슴이 우와 경치 좋다. 이거랑 달라. 자, 엄마. 아, 내가 거기 가서 찍어줄게. 예쁘게. 좀만 더 가면 돼. 됐어. 온 걸로. 아이고, 왜 이렇게 기댔어. 나 수지하셨어? 화장실 1층에 있겠지? 어? 나 줄 서야 되는데 혼자 갔다 올래? 같이 가야지. 오빠? 오빠!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왜? 뭐 필요해? 됐어. 엄마, 뭐 커피라도 마실래? 내가 사올게. 못 마실래? 금방 줄 것 같은데, 줄이? 아, 타고 가면서 마시면 되지, 뭐. 안 돼. 가서 못 먹어. 그런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 정말 어떻게 이거? 엄마. 여보,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도와주세요. 정신 좀 차려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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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야? 12일 같아. 12? 뇌졸중?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여기 어서의 성공한 케이블카 탑승장인데요. 혼자 발생했습니다. 뇌졸중. 뇌졸중 증세 보이고요. 현장에서 의사가 응급처치 중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아, 현은 괜찮은 것 같고 맥박 어때? 너무 느려. 여보! 아니, 물 주시면 안 돼요. 혹시 환자분 혈압약 복용하세요? 네, 혈압이 있어서요. 아까 봤을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환자분! 제 얘기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 깜빡해보세요. 여보! 잘하셨어요. 의식 잃으면 안 되니까 졸려도 주무시면 안 돼요. 아, 주물러면 안 돼요. 담요로 체온만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보호자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거는 환자 의식 잃지 않게끔 계속 말 걸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눈 좀 떠봐. 좋아지고 있어. 자, 환자분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조금만 버티세요. 눈 똑바로 떼. 좋아요. 힘들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 계셔서. 아, 표 바꿔드릴 테니까 케이블카 타세요. 지금 타시면 딱 낙조 타이밍이에요. 진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빨리 타자. 싫어. 힘들어, 못 타. 심장 떨려. 아,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 아, 힘들면 내가 업고 갈게, 어? 가자. 그래, 타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어? 아, 미안. 야!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 살리느라 진땀 뺀 거 안 보여? 어떻게 시전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냉큼 타잔 소리가 나와, 너는? 아, 지금 타면 딱 낙조라니까 그러지. 그리고 좋은 경치 보면 기분 좋아지니까. 그래,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나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다... 오빠 본트비 등신이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야? 아, 은미야! 은미야! 쟤 왜 저래,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줄래? 그래야 고치지. 어제 오늘 내가 힘들게 해서 그래? 오빠. 말해. 여기 왜 왔어? 힘들고 불편한 거 빤히 예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따라왔냐고.
그런 넌 나 여기 왜 데리고 왔는데? 나? 오빠 꼬시려고. 근데 오빠 왜 자꾸 진이 신경 써? 내 딸 오빠랑 상관 없어. 걔랑 친해지는 거에 왜 오빠가 고민하냐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면 나 못 만나지.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내가 두 사람을 골라내겠어. 미안해. 은미야. 미안해. 네 말이 옳아. 내가 사과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일 기념품 샵 한 군데 들렀다 갈래? 진수가 추천해준 데 있는데. 그래, 그런가? 싸웠어? 애새끼냐, 싸우게? 혹시라도 나 신경 쓰는 거면 안 그래도 돼. 내가 남자 만나면서 너 신경 쓴 적 있어? 아니, 그러니까 혹시. 내가 혹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너 금붕어똥 소린 다신 듣게 안 해. 그때 금붕어똥 얘기 듣게 해가지고 엄마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아니야. 그때 엄마가 그 아줌마들 머리 다 지워 뜯어 놨어. 나 괜찮았어. 그래?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어? 사과. 너 여기 그거 하러 온 거잖아. 해. 사과.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개시 없어. 응. 그리고 하나 더. 오바하지 마. 저 사람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봐서 괜찮으면 그냥 뭐 내 남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혼자 오바해가지고 싫어하고 불편해하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부탁한 버스 정류장 CCTV 영상이야. 도움이 되길. 왜 바보 아니야? 재신 것도 없는데 왜 막고 가만히 있어?
사이가 뭔데? 손 좀. 이제부터 나도 너 꼬실 거야. 일찍 나왔네요. 이렇게 일찍. 아, 해돋이 보러 나왔구나. 네. 보고 들어와요, 그럼. 저기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할까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출발점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쪽이랑 저랑. 엄마 첫사랑인 거에 제가 너무 큰 무게중심을 잡아놨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부턴 지금만 생각하려고요. 복잡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랑 썸타는 새로운 남자 노릇만 잘 해주세요. 성공해서 진짜 남친이 되셔도 엄마한테만 집중해주세요. 저한테는 신경 꺼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저씨를 언제 봐도 편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앞으로 엄마한테만 집중할게요. 그리고 또 뭐 부탁하거나 할 말 있어요? 다 해요. 들어줄 테니까. 엄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켜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그러는 거 힘든 일인데. 아니야. 전혀. 그건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나한테. 그냥 날 믿고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뭐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엄마를 지킬 거니까. 그러고 싶어요. 가냐? 저쪽 팀이랑 오전에 합류하기로 했어. 너도 오늘 가는 거지? 응. 야. 덕분에 잘 놀았다. 알면 됐다. 괜찮은 거지? 괜찮은 사람 같아.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간다. 음악 틀까? 아니, 조용히 가. 그래? 아, 배고프다. 우리 아재 뭐 먹어? 어, 내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우리 문어 못 먹지 않았나? 문어? 아저씨 알아보신 데는 어디예요? 아, 그 유명한 갈비집 있어요. 엄마가 그거 먹고 싶다고 했어서. 엄마 갈비 어때? 아줌인데 갈비는 무슨. 국물 먹어. 거기 국물도 있어.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친구가 추천해준 곳인데. 나 한번 믿어봐.
이거 여기 소스에 찍어 먹어봐. 그럼 더 맛있어. 완전 부드럽고 맛있어. 못 먹고 갔음 서운할 뻔? 진짜 맛있다. 됐어, 오빠.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알았어. 아, 그 이 근처에 경치 좋은 데 있는데 우리 거기도 들렀다 갈까? 그것도 친구한테 추천받았어? 와, 여기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짜증 정말 왜 이렇게 살아니? 어머, 그러니까. 우와, 꿈돌이 봐. 우리 사진 찍자. 그래? 사진은 이런 데서 찍어줘야지. 아저씨,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어, 아니야. 자, 하나, 둘. 아, 예쁘다.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한 장 더. 잠깐.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봐봐요. 이쁘다, 이쁘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나랑 같이 찍자. 그래, 네, 참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셋이 같이 찍어. 셀프 모드 있잖아. 아니야, 나 너랑만 찍고 싶어. 우리 둘만 찍은 사진 하나도 없잖아. 나 사실 그거 되게 섭섭했어. 그러니까 찍어.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장 더.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하트 할까? 진짜? 하나, 둘, 셋. 왜 따라왔냐고 물었었지? 응. 난 네가 부르면 어디든지 갈 거야, 엄미야. 이유가 왜 필요해? 오빠. 어. 오빠 오늘부터 내 남친해라. 왜 그걸 이 타이밍에 여기서 얘기하냐. 야, 인사해. 이제는 남친이야. 박진홈. 엄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는 등신이라고 한 적 있지 않아? 나 얘기 때? 어, 기억난다. 그때 네 대답이 더 과간이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랬는데? 엄마, 말 안 듣는 등신보다 말 잘 듣는 등신이 낫지 않아? 내가? 조그만 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니. 등신 같은 남자는 쳐다도 안 본 나한테. 네. 아저씨가 딱 그거 아니야? 말 잘 듣는 등신. 그치. 등신 중에 상등신이지. 맞네. 아이, 망했네. 망했어. 어. 어, 경태? 와. 아줌마 첫사랑이랑 여행을 갔다고? 어. 첫사랑? 어머! 야! 야! 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 나도 안 지는 며칠 안 됐어. 야, 네가 보내준 그 CCTV 영상 있잖아. 어. 그거 사실 그 사람이다. 엄마 첫사랑? 야, 너는 그거를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 쪽팔리잖아. 뭐가? 아, 혹시라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은 엄마 입장이 좀 그렇잖아. 어우, 야, 알았어. 봐줄게. 봐줄 테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 어? 어떤 사람이야? 성격은 너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만나는 사람인데 엄마가 중요하지. 아니, 그게 가능해? 친분데? 아휴, 야,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젠데? 아니, 핏줄이잖아. 일륜이고 철륜. 어우. 어우. 야, 그 말은 좀 헤비하다, 야. 야, 가족은 원래 헤비한 거야. 응? 책임지고 부담스럽고
좋지만 든든할 땐 또 엄청 좋고. 그건 네가 대가족 속에서 살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는 난 별로 다를 거 없어. 엄마 다른 남친들이랑. 보면 진이야. 넌 참 세상이 다르다. 진짜 신기해. 그런가? 아유, 이런 걸 사와요. 딱 자존심 생각하면서 그런 거지. 야, 요 오늘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차 반장님은 아무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 반장님 막내 따님 이번에 동수대 수시 합격했잖아요. 진짜요? 네. 아, 그 명문대를? 아, 그래서 얼굴이 피셨구나. 이 자식이 얼마나 효녀인가 하면 내 얼굴만 닮은 일이지 머리까지 날 닮아가지고 말이야. 아, 소장님, 팀장님이 여행 선물 사오셨어요. 거기 책상에 보세요. 김 팀장. 예? 퇴근하고 나 좀 봅시다. 왜요? 김진수 그 친구가 아무 말 안 해요? 진수요? 이게 왜 지겨지? 아이씨, 진짜 이 새끼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씨. 오늘까지 쉰다는 거지? 응. 이정인에 갔다가 같이 집으로 갈 거야. 이따가 데리러 안 와도 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꼭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아, 참. 나 학회에서 태블릿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 나 있어서 그런데 혹시 필요해? 조라 오빠. 진이 필요해. 걔가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노트북밖에 없거든. 그래? 아,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싫어할 수도 있잖아. 잠깐만. 아, 엄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 싫어. 너 엄마 다른 남친들이 사준 거는 다 받았잖아. 근데 이건 왜 싫어? 사람 차별해? 싫다. 뭐라고? 야, 다시 말해봐. 아, 그 아저씨들은 다신 안 볼 사이니까 받았지. 생까만 그만인데. 근데 아저씨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받아? 야, 그 아저씨랑 지금 같이 있다? 이모 보러 간다며. 데려다 주는 중이야? 혹시 스피커폰이야? 정확해. 끊어. 들었지? 아주 깨끗하게 거절하네. 아이고, 나 거절당했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순수 손님. 야, 아우,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풍 숙차인데 여자들한테 되게 좋대. 엄마 것도 따로 한 박스 사놨어. 야, 이거 누가 골랐니? 넌 아닐 거고. 어? 뭐야? 이거 어때? 여자들한테 좋다던데? 숙차? 있잖아, 사실은. 진이지? 아이고. 네가 이런 안목이 있을 리가. 미정아, 나 말이야. 진이랑 화해했어? 화했지, 그럼. 어떻게? 뭐라고 했는데? 말해봐. 아, 내가 딱 그랬지. 야! 너 사과해. 이씨.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사과! 내가 엄마인데? 아, 나 못 살... 너 왜 언제 철들래?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정말. 아니, 뭐 화해를 해도 지랄이야, 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또 나 모르는 사고 쳤어?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술 주정한 거예요. 진수가 말도 안 하고 튀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파일 보낸 거 있으니까 우선 좀 알아봐. 그거 보고 얘기하자. 공안 살인 사건 용의자야. 그 얼굴 맞아? 엄마! 네,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님 신변보고 요청하자. 잠깐만요. 그럼 엄마라고 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이낙영 씨도 신변보호 받는 와중에 그렇게 된 건데. 변수는 어디에나 있어. 그럴 확률을 줄이자고 신변보호 요청한 거. 그냥 날 믿고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엄마를 지킬 거니까. 아니요. 노출 안 할래요. 지금 엄마 옆에 계속 붙어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내가 어머님을 만나볼게. 그래서 직접 의견 여쭙고 어머님 선택에 맡기는 걸로. 어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수민, 저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있을게요. 생각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선배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몇 잔 할래? 아, 죄송한데 저 여수에서 진짜 토 나오도록 먹어서요. 아, 진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 그렇게 취한 거 오랜만에 본다고 완전 개 같았다고.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같이 여행 가놓고 왜 도망을 간 거야? 아, 걔는 일하러 간 거예요. 같이 여행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갔다고? 네. 저 여행은 엄마랑 간 거고요.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말을? 말을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먼저 아니야. 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우. 선배님. 아우. 선배님 받치세요. 아유 벌써 다 됐어. 좀 걸려서 주세요. 저기 진이랑 경대 오빠 아니니? 아이 그래요. 은 소장 제두. 확실한 등신과 아니냐? 제두라니? 저런 등신이 어디 또 있어? 여수에서 확인했잖아. 박진홍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고. 2박 3일 동안 어쩜 그렇게 충실히 증명해주던지. 너? 너? 미정아, 야. 내가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그 사람 만날 거야. 연애할 거야. 진이도 뭐 상관없다 그랬어. 아, 미정아. 아이씨. 좀 봐줘라. 아이, 간만에 나도 연애 좀 하자. 나. 야, 김미정. 야, 너.
들어가는 중. 에휴, 왜 싸우래.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다 왔는데 뭐. 그럼 들어갈 때까지 계속 통화해. 됐어요. 진짜 코앞이야. 끊어, 오빠. 들어가서 씻고 전화할게. 그럴래? 그럼 빨리 씻고 전화해. 목숨 걸고 지켜준다며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저 사람이 나 못 지켜줘가지고 내가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무사하셨구나 그만 생각해. 왜 선배님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하게 만들어요? 옷이 어제 그대로네요? 어제 나 옷 취해서 못 들어왔어요. 혹시 유부남은 아니지? 좋아, 마음대로 해보자. 어디 범인 말이야. 혹시 키 어느 정도 했는지 기억나? 공원살인사건 피해자 진술을 번복했어. 그럼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건데. 야, 희석은 대체 뭐냐?